남은 시간 어떻게 마무리 전략 세워야 할지 이데일리 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역시 또 다시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인데 어떻게 마무리 좀 준비해야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어저께 상승세가 좀 이어졌더라면 좀 편안한 금요일을 좀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아무래도 좀 큰 이슈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를 비롯한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의 움직임들이 그리 좋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뭐 소극적인 면에서 볼 때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큰 상황은 아니고요. 오히려 좀 매매가 좀 말라있는 상황이 더 좀 올바른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우리 시각으로는 밤 11시 이후에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발언들이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선물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여부들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. 좀 그런 와중에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테마주들의 폭락도 상당히 좀 시장의 투심을 약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이제 오염수가 방류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미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재료 소멸로 인해서 좀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. 반대로 또 불매운동 관련해서 또 순환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점 역시 좀 추격 매수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종목 소비주 관련된 흐름들에서는 재차 또 순환매로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런 쪽에서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점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 2530선, 코스닥 900선이 저항으로 좀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잭슨홀 미팅에서 엄청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시장은 뭐 큰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당분간 박스권 장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업종의 선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. 지금 여러 중소형 테마주들의 움직임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테마라고 한다라면 바이오 섹터나 뭐 중국 소비주 섹터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오늘 남은 시간도 좀 마무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남은 시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